5월입니다. 5월에는 유명한 주식 격언이 있죠. Sell in May.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통상적으로 이 주식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생긴 격언인데요. 차트로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주황색 수익률이 11월에서 4월까지의 수익률이고요. 회색 바가 바로 5월에서 10월까지의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5월부터 10월까지의 주식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5월에 팔고 11월에 다시금 들어와라라는 그런 격언이 생긴 건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1월 효과, 연초 랠리가 좀 사그라드는 시점이 5월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세금 제도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금 환급이 2월부터 시작해서 5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 환급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시기가 5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증시 유입이 없으니까 랠리가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되겠고요. 또 펀드 매니저들도 휴가를 가야겠죠. 여름철을 앞두고 또 여름철이 돼서 휴가를 떠나는 펀드 매니저들이 많아지다 보니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수익률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셀린 메이가 아니고 스테이 인 메이, 5월에도 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왜 다를까요? 일단 제가 데이터를 좀 나눠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져온 차트가 되겠는데요. 1950년부터 1999년, 그러니까 과거의 수익률은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 진한 파란색과 연한 하늘색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 수익률 차이가 꽤 크죠. 하지만 최근 2000년대 들어서 보는 데이터를 보시면요. 진한 녹색 그리고 연두색, 이 수익률 차이가 생각보다 이전만큼 크진 않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인공지능 붐이 있기 때문에 셀 인 메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수익률 차이도 또 적기 때문에 남아있어도 괜찮다라는 주장도 계속해서 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6월 점도표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 5월에는 좀 신중한 그런 스탠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이 중요해질 수 있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할지 월가의 증권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JP모건이 5월에 탑픽으로 꼽은 종목 10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주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터필러, 아마존, 제너럴 모터스, 유나이티드 항공, 맥도날드 등도 보이고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엘프 뷰티, 미국의 화장품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페어도 등장해 있습니다. 온라인 가구, 홈 데코 업체가 되겠고요. TJX 컴퍼니스는 월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썸머피셔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좀 낯설긴 하지만요.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으로 진단기기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10가지 탑픽을 JP모건이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코멘트를 덧붙인 몇 가지 종목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꼽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기대보다 강한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원래 2, 3분기 여행들 많이 가시죠. 여름철 여행.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기존에도 기대치가 높은데 이것보다도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JP모건이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만큼 항공주해는 수혜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JP모건이 코멘트를 덧붙인 종목은 바로
바로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 회복 기대감에 아마존 계속해서 주목해 볼만 하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아마존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AI 수요에 클라우드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AI 붐에 계속해서 올라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마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JP모건이 코멘트를 덧붙인 기업 엘프 뷰티와 TJX 컴퍼니스가 되겠습니다. 이 두 기업, 이제는 가성비 시대라는 점에서 JP모건이 코멘트를 덧붙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엘프 뷰티는 미국의 가성비 화장품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TJX는 미국의 대형 할인 소매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이 자주 찾는 맥도날드, 스타벅스로부터도 발길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는 고금리 여파에다가 지갑을 좀 닫으면서 가성비를 택하고 있는데 그 가성비 수혜주로 엘프 뷰티와 TJX 컴퍼니스를 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JP모건이 꼽은 5월 토픽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골드만삭스도 세 가지 종목을 컨빅션 리스트, 최우선 매수 추천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요. 그 세 종목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던 증권 거래소 그룹 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매출 가속화가 기대된다. 지금부터 매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기업도 나와 있습니다. CDMO 위탁계 개발 생산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또 미중 갈등에 의한 반사이 기대감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스테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의 석유 기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기대감이 예상된다라면서 이 세 가지 종목을 최우선 매수 추천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월은 약세장 흐름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올해는 정말 다른 흐름을 보여줄까요? 그 가운데서도 개별 종목 선택이 중요해 보이는 만큼 월가의 종목 선택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